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남열사 김성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딱 눈여겨봐주는 게 베스트 리포트. 내년까지 두 배 오를 수 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아, 다산 네트워크가 베스트 리포트로 꼽혔군요. 내년까지 두 배 오를 수 있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가입자망 장치 공급하는 업체 주목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향방이 매우 주목됩니다. 기관들이 아주 발빠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고배당주 쇼핑을 많이 한다고요. 네. 뭐 최근에 성장성까지 주목받고 있는 통신주 쇼핑 외국인들이 두드러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2018년 수익률은 적지만 외국인들이 미워도 SK 하이닉스 역시 외국인 순매수 1위가 SK 하이닉스로 2018년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향방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들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배당주로서의 외국인들 매수 흐름은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주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이 5G 관련 상용화, 조기 상용화에 따른 기대감, 뭐 최근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와이솔이라든가 서진 시스템 그리고 LG U 플러스까지 이렇게 좀 5G 통신의 모멘텀. 근데 어차피 통신주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 고배당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외국인들 고배당주의 이 흐름에서 보자면은 가치주의 성격의 고배당주들이 굉장히 많고 또 플러스적으로 포스코라든가 네. 일부 이제 이 주주 환원 정책으로 돌아가는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최근에 상승 탄력도가 두드러지는 이유가 이런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도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이제 예. 고배당주 쪽으로의 수급이 좀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웅진싱크빅과 SOIL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고 있는데 그들 종목 눈에 띄네요. 네. 4%, 2%씩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향방, 특히 D램 가격 고점이 가까워졌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논쟁이 재발하고 있는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계속 살 것이 인지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표적인 뉴스는 북한과 관련한 이슈겠죠. 백악관이 김정은의 친서를 통해서 2차 정상회담 요청 일정 조율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라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그 친서에는 매우 따뜻하고 매우 긍정적인 진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열려 있고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며 하지만 장소와 시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사실 지난달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돌연 연기되는 등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친서 외교를 통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요. 네, 가장 크게는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찰을 약속을 하면서 그리고 종전선언까지 이어지는 그런 예. 흐름을 우리가 있네요, 보셔야 되는데 예. 다음 주에 18, 19일 날 이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큰 이슈로 작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고라든가 사찰을 계속해서 이행하면서 이런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김정은 이 국무위원장의 태도가 사실 남북 경협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했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 이러한 이 관련돼서의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었는데 이런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소가 좀 제한적으로 마련됐다는 네. 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뭐 관련돼서 말하자면 최근에 건설주들 제가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관련돼서 실적과 이런 남북경협 모멘텀을 같이 수반한 종목들을 사시는 것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수주 쪽의 수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예. 타이밍입니다. 네. 네, 여러 기사를 통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성사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백악관의 일정 조율 중이라는 부분까지 남북경협의 연속성 이번 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슬슬 관심이 증폭되면서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언급되고 있잖아요. 저희는 긴 호흡으로 뭐 건설 시멘트 얘기하는 전략가도 시장공감 텔 안에서는 있었고요. 오늘 특징주는 한미글로벌
북한의 인프라 사업 진출 뉴스에 오늘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프라 사업에 대한 북한과의 관계 조언을 전해주고 있고요. 오늘 헤드라인에서도 지면에서도 경제 대동맥부터 한 남한과 북한이 있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길, 돈, 땅, 사람, 힘, 문화. 라는 부분에 남북이 연결되는 부분, 한반도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제동이 될 것인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오늘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런 관계 교류, 그것의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7조 원 투자에 약수를 했다고 합니다. 신남방정책의 속도전이 가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방위산업이나 방산 쪽이요. 철도, 자동차, 정보통신, 인적교류 등의 실질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분야인 철강과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한국 기업의 참여 협력을 더 확장시키기로 했는데요. 거기다 경전철과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프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인도네시아 이 인도양 쪽으로 목을 놓으려는 우리 이 지금 정부의 그런 협력국으로서의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이제 그 큰 대서양 쪽으로의 흐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회담을 통해 6건의 MOU가 또 체결이 됐습니다. 거기서 가장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유라든가 이 철강 쪽도 있지만 네. 우리가 경전철 쪽에 벌써 1단계 구축 건설에 참여 중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일단 2단계라든가 3단계 수주를 지금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을 좀 넓혀봤을 때는 철도 관련주 쪽으로의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최근 들어서의 철도 관련주 쪽을 보면 일단 오늘과 같은 인도네시아 관련된 MOU 체결보다는 앞서서의 남북경협주로서의 수급을 좀 더 주목해보는 것이 네.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가장 크게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를 네. 우리가 남북경협주가 캐파가 훨씬 더 네. 이제 단기간에서는 크기 때문에 그런 쪽의 흐름도가 네. 조금 더 중요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 그러니까 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교류가 기대감이 사실 남북의 인프라보다는 좀 적다라는 네네,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캐파가 크지는 않다는 그렇죠. 부분을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 아까 우리가 전에 네. 말씀드렸던 이제 남북 경협주의 네. 흐름에 이제 예.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기사에 따르면요. 여러분 수력발전소 건설, 친환경 에너지 개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는 부분 주목하고요. 5세대 이동통신, 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스타트업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안보 분야, 이 방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 교류, 인프라 확장 계속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특징 좀 보겠습니다. 사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은 아니에요. 근데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서 계속 상위에 올라와 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툴젠이 뭐길래 왜 실검에 계속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것인가? 특허권 논란의 연예 하한가입니다. 설립자인 이 김 전 대표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 당시에 툴젠으로 유전자가 위 원천 기술을 빼돌렸다라는 의혹에 휩싸여 사실 코스닥 이전 상장을 참 추진 잘 해왔는데 그것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어떠한 좀 힌트를 얻어보고 앞으로 좀 향방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를 자르거나 삽입하는 기술의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 산업협력단에서 김 교수가 툴젠의 기술을 이제 이전시켰다, 동의 없이 이전시켰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돼서 이런 그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고 오늘도 이제 네. 주가가 한 15% 정도 하락폭을 네.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정말 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게요. 코덱스에 네. 많이 상장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코스닥으로 많이 지금 이전 그렇죠. 하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네네. 이런 곳 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종목들을 찾기가 우리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네. 일단 뭐 결과 발표는 아직 안 났지만은 예. 이러한 사태가 이제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대장주의 신뢰도라고 우리가 말하자면 굉장히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이 코넥스 상장 기업 말하자면은 테슬라
특허 상장이잖아요. 이게 예, 기준 조건에 못 미치면 상장 주관사의 추천에 의해서 예,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이런 이 툴젠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장주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코넥스 시장의 관심도도 네.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렇겠네요. 점을 꼭 주목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넥스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제약바이오 툴젠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로써 제약바이오주들의 코스닥 이전 네, 네, 한 옥석 가득이 필요해 보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 SK 하이닉스가 아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뚜렷하다라고 했는데 삼성 SDI 못지않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연속으로 이어지고요. 오늘 신고가고요. 다시 한번 짚어보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오릅니다. 조금 주춤한가 싶으면 저가 매수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또 오르고요. 지금 호실적에 신고가 52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 하이투자증권에서 2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25만 원대인데요. 지금이라도 관심은 어느 정도 더 유효할까요? 여튼 달리는 말이에요. 네. 지금 증권사의 목표가로는 거의 이제 30만 원 이상을 네. 전체적으로 다 부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상승 동력을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서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상승 동력으로는 한 20% 이상까지도 우리가 증가폭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횡보 구간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응집 이슈가 보이면서 전고점 돌파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는 아직까지의 가장 큰 모멘텀인 이 중대형 전지 쪽의 이 배터리 모멘텀이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서서 성장 동력은 소형 우리가 코드리스라고 하는 전동 공구 앞서서 저희가 네. 뭐 청소기 다리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 제품들이 다 코드가 없어지는 충전기 2차 전지 쪽을 쓴다 그래서 삼성 SDI가 가장 큰 수혜를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 정도에 가장 핵심 동력으로 손꼽히는 중대형 전지 쪽에 전기차 모멘텀이 제일 큰 쪽이 삼성 SDI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네. 가져봐도 될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2차 전지 전기차 부분 거부할 수 없는 주도주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관심 갔냐 하시는 분들이 계속 놓치세요. 거의 조금 주춤하다 싶으면 계속 매수 들어와서 주가는 더 올라가고요. 목표가는 상향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살펴봤어요. 부자재 경제신문 인근과 함께했습니다.